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평생연금, 공무원 인사권, 국군 통수권, 불소추 특권. 지금 나열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때되면 나오는 사면권도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 사면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형님, 멘토, 친구로 잘 알려진 사람들인데요. 사면권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로 쥐어준 권한입니다.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마지막 특권을 측근을 위해서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SNS도 정치권 소식으로 들썩였다는데요. 톡톡 SNS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주당 비대위원장 선출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대선 패배에 따른 무기력증과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던 민주통합당이 비대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SNS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민주당은 혁신에 실패하면 정당 해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 걸고 혁신하기 바란다. 문희상 의원 카드는 주류와 비주류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름 최선의 선택인 듯. 그런데 효과적인 선택인지는 두고 봐야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지만 그의 이름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보기보다 한숨이 섞여 나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요?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 예외는 그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특별 사면은 국가 법질서의 형평성 훼손과 준법 의무 경시 풍조를 조장시킬 수도 있다.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사법적 정의는 죽었다고 봐야겠죠. 수감 중인 자들이 나올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이 더 들어가야 정상 아닌가. 제발 한 번이라도 권력자들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설왕설래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욱을 앉힌 박근혜 당선인을 보니 어쩌면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다던 누군가의 한탄이 떠오르는군요. 이런 사람들을 보수 인사로 분류하면 보수에 대한 모욕이 될 듯, 그저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형 인사라고 분류하는 게 맞다는 등 비판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쌍용차 국정조사가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된 데다 평택공장 직원이 자살을 기도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노사가 무급휴직자 전원복직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급휴직자 복귀는 복귀 시기를 어긴 사측의 뒷북일 뿐 해고자 전원복직과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여야 간의 합의이고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은 노사 간의 합의입니다. 어느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안 지켜지면 안 됩니다라는 등 더욱 진전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조성민 씨의 자살도 큰 파문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엄마도 아빠도 정말 책임감이라고는 없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최진실과 조성민을 죽음으로 문 악성 댓글 가해자들은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등 안타까운 심정과 악성 댓글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사 무이자 할부 중단,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 방북, 장미란 선수 은퇴, 종교인 근소세 부과 추진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한다고 하죠. 정부는 수요 절감을 위한 구육책이라고 하는데 연초부터 반가운 소식은 아니군요.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케냐, 태국, 말레이시아 등 겨울과 거리가 먼 나라의 소년, 소녀들이 강원도 평창을 찾았다고 합니다. 동계 스포츠 취약국 청소년들을 위해 체계적인 훈련 기회를 주는 강원도 평창의 독특한 프로그램인데요. 박홍규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강원도 강릉 빙상장. 파라과이에서 온 12살의 에리카 양은 자국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 5관왕 수상자입니다. 하지만 피겨 스케이팅 신발을 신고 빙판에 서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의 꿈은 김연아처럼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는 겁니다. Tiene más estabilidad en eso y que los patines de ruedas son más pesados. Es muy lindo y es un sueño ya hecho realizado, pero todavía no se completaron mis sueños. Falta llegar a las Olimpiadas y eso.
빙판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최초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자라 라리 양도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Since I'm the first one to represent my country, I'm very proud of it. And it's an honor for me to be part of this dream program. And I think it's really exciting and I know I'm going to learn a lot from it. 강원도가 2004년 시작해 국제 스포츠계로부터 올림픽 무브먼트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드림 프로그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은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을 초청, 체계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까지 50개국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세계 청소년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 동계 종목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각국의 선수를 이제 초청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에 대한 초청을 확대해 신규 참가국 13개국을 포함 총 40개국 165명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There's no slow. It is right throughout the year. And here I'm learning how to do ski, how to sit on the ski, and it's so wonderful to me. 다른 나라 사람들 막 눈도 없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참가단 코치들도 한국의 수준 높은 지도법을 배워 자국의 동계 스포츠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Las prácticas en Paraguay van a ser difícil porque no tenemos pista de hielo, pero sí podemos viajar a los países vecinos como Argentina, Chile, México para practicar. Y así poder cumplir el sueño de ellas, que es llegar a ser como Yuna Kim, campeonas mundiales. 우리나라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16명의 장애인 선수도 참가해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복슬레이, 컬링 등 동계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와 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미니게임도 실시합니다. 14일에는 마스터 클래스란 이름으로 쇼트트랙 성시백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1일 지도자로 방문해 참가자들에게 1:1 레슨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오징어를 해부해서 생물의 신비를 배우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들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눈에 이게 뭐예요? 눈동자. 이게 아니지. 수정체. 수정체. 우리 눈에도 똑같이 있어요. 볼록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에 따라 오징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직접 해부도 해보면서 생물의 신비를 하나씩 배워갑니다. 오징어 해부하는 게 신기했어요. 안에 있는 생식기를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서울 시내 구청들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영등포구는 각 동에서 운영하는 동생활과학교실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생활과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를 확대해 현재 과학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볼링 교실을 열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 서툰 동작이지만 핀을 쓰러뜨리는 재미에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방학이 돼서 친구들이랑 볼링하니까 참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볼링을 치니까 더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밖에 용산구는 봉사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어르신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시각장애인 체험 등 네 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24일까지 운영합니다. 은평구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청소년 200명과 은평구 인라인 롤러 선수단이 함께 운영하는 2013 청소년 토요 인라인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26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교실을 운영해 주 5회 3시간씩 연극 이론과 실기를 가르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유난히 추운 겨울. 춥다고 방 안에만 웅크리지 말고 구청에서 마련한 방학 프로그램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찾아가는 비지트 서울. 이번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서울 교육 역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시대별 교과서와 교복, 이름표, 모자 등에서 사회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는데요. 이호준 선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교육 박물관. 조금은 낯선 이름이죠. 교육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직접 가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색다른 재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 온 가족이 함께 찾아가기 적당한 곳 서울 교육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서울 교육박물관은 서울 종로구 북촌길에 있는 정독도서관 입구에 있습니다.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잡은 정독도서관은 방대한 도서는 물론 오랜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운 경치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범나무, 등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산책로를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 성산문 김옥균 집터와 조선시대 총풀을 만들던 화기도감터 등이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서울교육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928년에 지어진 빨간 벽돌 건물의 이곳 교육박물관은 1995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내부에는 각종 자료와 유물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상설 전시실이, 오른쪽에는 특별 전시실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각종 도표, 사진, 유물 등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차례로 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쓰인 서한, 화로, 등잔 등의 유물과 논어, 맹자, 대학 등의 서적이 눈에 띕니다. 개화기 교육관에는 한국 최초의 지리교과서인 삼인필지 등의 책과 추금기, 풍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민족저항기관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어독본과 국어독본, 재봉, 수혜작품들을 볼 수 있고 해방과 6.25 전란기관은 한글말본, 초등생본 등이 눈길을 끕니다. 또한 교육과정기관에서는 7차에 걸쳐 개정된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바뀐 교과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학교 무시험 추천기를 비롯해 건강기록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찰이나 책가방, 모자 등도 눈길을 끕니다. 또 운동의 모습이나 소풍 변천사를 모형으로 전시해 놓아서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 저쪽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엔 학교 형식으로 꾸며놓은 특별 전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는데요. 지금은 교복의 이력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복의 기원과 시대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상과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코너도 운영하고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학창시절의 향수를 느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다 옛날 교실들 재현해놓은 것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옷을 직접 입어보니까 부모님 세대에도 생각이 나고 또 저희가 썼던 교과서들이 나중에 이런 박물관에 전시될 거라 생각하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특별 전시실 중앙에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학교 모습을 재현해놓았습니다. 교실로 들어가 보면 무쇠난로와 난 위에 얹어놓은 도시락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벽에 걸린 교훈과 급훈, 시간표 등과 어울려 방문자를 수십 년 전으로 데려갑니다. 교실에서 나오면 다양한 전시물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전시 수납장도 눈에 띕니다. 수납장의 서랍을 열어보니 196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황금박쥐 딱지 등
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쥐를 잡자, 불조심 등의 표어도 눈에 띕니다. 다시 출구로 나오면 옛날 문구점도 만날 수 있는데 장난감은 물론 아이들이 즐기던 달고나나 하드통 등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밖에도 방학기간 중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천자문 교실, 일일 박물관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교육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도 둘러보고 박물관을 찾아 옛 정취를 흠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에스엔에스에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민이나 애환을 마음껏 풀어놓는 장소인데요. 익명의 상대가 아니라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나누고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일 겁니다. 한 야구스타의 죽음을 보니까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따뜻한 체온을 전달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